서동윤 씨 할머니 참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는데. 우리 할머니 그렇게 기억해줘서 고마워요. 그러고 보니 태안에 나쁜 기억만 있었던 건 아니네.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으면 서동윤 씨도 많이 힘들었겠네. 지금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요.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. 내 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. 울고 또 울고 또 울어도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. 이젠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기도 했고요. 그때 오빠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? 왜 그래 갑자기? 지금은 오빠 얘기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. 그럼 또 엉엉 울어버릴 것 같아서.